자, 이번에는 인덕티브 셋 업 데이터, 귀납 집합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덕티브 셋 업 데이터, 귀납 집합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그거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표현하고 싶은 데이터들의 집합이 있다라고 하죠. 만약에 이제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유한하다면 그냥 집합을 이렇게 나열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 집합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배우는 에서 관심 있어 하는 데이터들의 집합이 기본적으로 무한히 많은 가능한 그런 원소들로 구성된 집합들이기 때문에 그냥 나열을 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인덕티브 셋업 데이터라고 하는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정의를 사용해서 어떤 무한 집합들을 좀 표현을 해보겠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인덕티브 셋업 데이터는 베이스 케이스, 아무 거에 또 의존하지 않는 자신만으로 표현이 가능한 베이스 케이스하고 또 인덕티브 케이스, 다른 어떤 경우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하다면 그래서 이제 요러요러하다라고는 다른 케이스에 의존적으로 정의되는 이제 인덕티브 케이스 이두 가지를 가지고 데이터를 정의하는 게 인덕티브 셋 오브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되게 어려운 이야기 같은데요. 일단은 집합 S, 뭐 예를 들면 이런 집합을 정의를 해보겠다. 그래서 0, 3, 6, 9, 12.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15가 되겠죠? 그런 무한히 많은 3의 배수, 0부터 시작하는 3의 배수인 그런 자연수의 집합들을 한번 내가 귀납 집합 데이터라고 하는 거 가지고 표현을 해보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베이스 케이스로 0은 반드시 우리의 집합 S에 포함이 된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물론 이제 베이스 케이스가 하나일 수도 있고 뭐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정의하고자 하는 집합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흥미로운 게이 케이스죠. 만약에 어떤 집합, 내가 정하려고 하는 집합 S에 이미 포함이 돼 있다면, 그러면 N 플러스 3도 당연히 그 집합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다른 케이스에 의존적으로 이제 정의를 하는 것이죠, 집합을. 따라서 0이 들어있다라고 했으니까 0 더하기 3인 3도 들어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3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3 더하기 3, 6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또 6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6 더하기 3, 9도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0, 3, 6, 9, 12라고 하는 0을 포함한 3의 배수들의 집합들을, 비록 무한한 집합이지만 베이스 케이스와 인덕티브 케이스로 아주 깔끔하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귀납 집합 데이터고요. 그런데 왜 갑자기 또 어려운 수학을 하냐, 귀납 집합 데이터라고 하는 게왜 필요하냐 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을 때, 앞서 잠깐 언급한 대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막 이야기하다 보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어떤 관심 있어 하는 집합들을 표현하다 보면은 이게 인덕티브 셋업 데이터를 가지고 표현하면 아주 잘 정의되는 것들이더라라는 것이죠. 그거에 이제 두 가지 예그젬플인데, 첫 번째 예그젬플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이제 구문을 정의할 때 아주 유용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구문으로만 이루어진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다고 치십시다. 예를 들어서 숫자들이 막 있고요. 뭐 마이너스 1, 0, 1, 뭐 2, 마이너스 이렇게. 그다음에 뺄셈만 있어요. 이게 조금 어색한 구문일지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뺄셈은 두 개의 P 연산자 사이에다가 마이너스 키우를 넣어서 넣는 그런 모양으로 우리가 만드는데, 그걸 이제 인픽스, 중위 표기법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기호가 아니 앞으로 나와 있고, 뭐 괄호 열고 괄호 닫고가 이제 두 개의 P 연산자를 감싸는 그런 소괄호가 있는 그런 구문을 뭐 정의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사실 EOPL에서 책을 쓴 어떤 저자들이 스킴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굉장히 좋아하고, 스킴 언어의 어떤 구문을 따라서 조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좀 희한한 형태의 구문일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정의하겠다면 뭐 정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신택스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사실은.
저는 별로지만. 아, 그래서 어쨌든 이런 마이너스하고 00,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0을 빼는 식,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내가 표현해보고 싶은 게 이제 나의 생각이고, 또뭐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이걸 또 조합을 해서 요 P연산자가 또 마이너스 뺄셈식이 되는 것이죠. 여기는 뭐 뺄셈식이 첫 번째 P연산자에만 뺄셈식이 나타나는 예제만 들었지만, 물론 여기 점점점에 오른쪽 P연산자도 뭐 뺄셈식인 어떤 그런 경우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합기를 해가지고 앞에 걸 놓고 뒤에 걸 뺄셈식 부분은, 그러니까 뺄셈식의 두번 중첩된 경우다라고 생각하면 뭐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P연산자 안에 또 뺄셈식이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뺄셈식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냥 이런 뭐 중첩되어 있지 않고 한 레벨만 있거나, 아니면 그냥 숫자이거나, 그런 구문만을 쓸수 있는 프로그램 언어의 구문들을 우리가 정의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인덕티브 셋업 데이터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expression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구문을 다 담고 있는 집합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 집합 안에 넘버가 당연히 들어가 있죠. 넘버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expression 어떤 두 개의 sub expression이 주어져 있다.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sub expression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각각을 마이너스식의 첫 번째, 두 번째 피연산자 왼쪽, 오른쪽 피연산자 위치다가 넣으면 이 전체 뺄셈식 자체가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구문 안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치 요 넘버라고 하는 거는 뭐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익스프레션식의 구문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딱 이런 케이스죠. 0은 항상 들어간다. 뭐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잖아요. 또두 개의 서브식이 주어지면 그거를 각각 왼쪽 오른쪽에 넣은 뺄셈식 자체가 또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구문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때 전제 조건은 뭡니까? 두 개의 서브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치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게 이미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집합 s에 들어가면, 그러면 n 플러스 3도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조건을 걸어놓은 것처럼, 서브 익스프레션이 두 개가 존재하면 그두 개의 서브 익스프레션을 p연산자 오퍼런드로 하는 뺄셈식도 우리가 원하는 구문에 포함된다라고 이제 인덕티브 케이스 만든 거죠. 근데 이렇게 정의하는 거를 이제 그램마 문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션은 넘버이거나 바깥쪽 구문만 보면은 넘버이거나 바깥쪽 뺄셈식으로 구성됩니다. 안쪽은 이제 그걸 막 임의로 조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스켈 데이터 타입으로 아주 표현하기가 좋죠. 익스프레션에 해당하는 거를 데이터 exp 이게 타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타입은 어떤 set of element인 거예요. set of element 집합이에요, 일종의. exp가 expression을 뜻하는 것이고, 이 number를 하스켈의 integer로 표현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뺄셈을 두 개의 sub expression을 담고 있는 diff-exp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number인지 뺄셈인지를 구분하려면 우리가 태그 const-exp와 diff-exp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을 해가지고 number인지 뺄셈식인지를 구분하고, 만약에 number라고 하면은 뒤에가 이제 int 타입의 어떤 값이 딸려 와야 될것 같고, 만약에 이게 뺄셈식이다, diff-exp다, 그러면은 두 개의 expression이 딸려오는 식으로 하스켈 데이터 타입을 선언하면, 여기서 우리가 정의하려고 했다, 이러한 것들 다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의 구문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인덕티브 셋업 데이터가 좀 필요하구나.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되고, 실제로 또 하스켈로도 또 임플리멘트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떤 쓰임새는 semantic value 해석기에서 이제 요런 식을 받아가지고 요런 구문을 받아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요런 거 마이너스 1은 그냥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0은 0이 될 것이고, 뭐 심플하죠. 뭐 요런 식을 받았다. 그러면 마이너스 1 빼기 0을 해야 되는 거예요.
0 좀 투입을 한가요? 그러면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겠죠? 또 0 빼기 1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1 빼기 1을 하면 0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 구문을 받아들여가지고 아 이게 뺄셈이구나 해서 뺄셈에 해당하는 연산을 수행한 다음에 결과를 리턴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결과 그래서 해석기에서 다루는 값 또는 뭐 그냥 쉽게 해석기가 식을 해석을 한 다음에 그거의 결과값을 리턴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semantic value라고 하는 거죠. 해당하는 구문에 대한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 의미를 정의할 때도 이 인덕티브 셋업 데이터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넘버 숫자밖에 없긴 하지만 조금 설명을 위해서 이게 이제 한 4장 정도에 나오는 semantic value의 example 하나 가져왔는데요. 뭐 인티저 값도 당연히 되고 불리언 값도 될 수도 있겠죠. 두 개의 값이 같으냐 테스트를 하면 테스트라는 구문이 있다고 하면 그 구문을 해석기에 의해서 실행한 결과는 true, false라고 하는 semantic 값이 될 거 아닙니까? 불리언 semantic 값이 될 거니까 불리언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람다 같은 그런 함수가 결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procedure value다라고 이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포인터 연산 레퍼런스 자바로 따지면 레퍼런스 C나 C++로 따지면 이제 포인터를와 같은 그런 피처를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에 도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포인터 연산의 수행 결과가 주소가 되겠죠. 그게 이제 REF라고 하는 걸로 이제 어떤 주소가 되는 것이고 그 주소를 따라가면 이제 진짜 인트든지 불이든지 어떤 람다든지 해당하는 이제 expression value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ref 괄호 열고 exp bar이라고 하는 거는 의도하는 바가 이게 주소인데 뭐 100번지 뭐 1000번지 그런 주소 location인데 그 location 주소를 따라가 보면 int bool proc이라고 하는 또는 또 다른 reference value가 나온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인터프리터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값들을 다 플러스로 묶어서 만약에 덧셈, 뺄셈에 관련된 식을 인터프리팅 했다면 인트가 나오는 게 자연스럽고 또는 만약에 테스팅, 요 두 개가 같으냐 이런 테스팅하는 어떤 구문을 여러분들이 인터프리트 해석했다면 boolean이라고 하는 semantic value가 나오는 게 있고 또 어떤 포인터를 리턴하는 그런 어떤 식을 식의 구문을 여러분들이 인터프리터로 실행을 했다면 어떤 location, address 이게 나오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plus라고 하는 거는 int이거나 boolean이거나 procedure라고 하는 lambda value, function value이거나 reference 주소 value이거나 넷 중에 하나의 값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겠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int나 bool이나 proc 같은 거는 그 자체로 expression value가 되지 또 다른 expression value에 의해서 의존적인 건 없어요. 따라서 이건 base case라고 할 수가 있겠죠. base case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ref exp bar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소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그 주소를 따라가면 int가 나오는 주소냐 boolean이 나오는 주소냐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ref하고 어떤 exp bar이라고 하는 걸 지금 괄호로 가지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괄호에 있는 expression value의 dependent한 어떤 address 값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inductive case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거 가지고 뭘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42라는 어떤 값이 나왔다. 해석기를 돌려가지고 interpreter 돌렸더니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int에 해당하는 값인 거고 만약에 이제 true, false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boolean 값인 거고 이제 procedure, 이런 거고, 또 ref 42 그러면 이게 주소인 거고, 그 주소를 따라가면 42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경우는 네 번째에 해당하는 semantic value가 나온 거고요. 또 ref 이렇게 reference가 두 단계 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그 C 언어 같은 데서 포인터를 두 번 쓰는 거 있죠. **P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주소를 따라가면 또 다른 주소가 나오는 것이죠. 또 다른 포인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ref하고 뭐 점점점이라고 하는 expression value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인터프리터에서 어떤 프로그램 구문식을 가지고 인터프리터를 실행을 하면 뭐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면 exp value, semantics value로 표현하는 exp value를 이렇게 선언하면 좋은데 이게 바로 inductive set of data의 하나의
이그젠플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스켈에서 이렇게 굉장히 심플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EXPBAR이라는 데이터 타입 하나 선언하고요. 네 개니까 네 개를 서로 구분하는 태그 numbar이 이제 첫 번째고 bullbar이라고 하는 게 두 번째, procbar이 세 번째, refbar이 이제 네 번째. 그래서 네 가지 다 서로 다른 종류의 태그 데이터 컨스트럭터를 두고 numbar이라는 태그가 나오면 당연히 인티저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인트 타입의 어떤 값이 나와야 될 것 같고 bullbar 두 번째 케이스라면 이제 boolean 하스켈의 boolean 값이 뒤에 따라 나와야 될 것 같고 procbar 하면은 이제 proc이라는 또 다른 타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proc이 뭔지 정의 안 했는데 아마 3장의 세 번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ref면 refbar이라는 태그를 두고 여기서는 location, 주소만 했네요. 그럼 이제 그 주소를 주소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extra data structure가 이제 필요합니다. 이건 이제 4장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expbar이라고 하는 semantic value를 표현하는 이런 이제 수학적 표현이 이제 인덕티브 set of data를 가지고 표현한 것이고 요거를 거의 뭐 1:1 매핑이 되도록 하스켈 데이터 타입으로 쉽게 구현할 수 있다. 근데 요게 바로 인덕티브 셋 오브 데이터를 이용해서 시멘틱 밸류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아이디어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충분히 인덕티브 셋 오브 데이터, 귀납, 지압, 집합 데이터라고 하는 게 아, 뭐 필요한 모양이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뭐 구문도 정의할 때 좀 정의할 때도 편리하고 해석기에서 다루는 값의 집합을 정의할 때도 semantic value 혹은 expressed value. 사실 이제 expressed value라고 하는 용어는 이 EOPL 책에 나와 있어요. 왜 그러면 semantic value라고 하지 않고 또 뭐 이름을 다르게 expressed value라고 하냐? 그 이유는 이 책에 expressed value라는 말과 denoted value라는 말 두 가지의 용어를 써요. 그 두 가지가 이제 semantic value에 해당이 됩니다. 좀 뒤에 설명이 나올 텐데 그래서 일단은 쉽게 여러분들이 같은 semantic value다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나중에 이제 denoted value라고 하는 게 또 다른 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냥 semantic value라고 안 하는 것 뿐입니다. 어쨌든 semantic value를 정의할 때도 inductive set of data가 편리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귀납 집합 데이터를 쓰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parser라고 하는 게 프로그램 텍스트를 읽어다가 아까 그 number인지 뭐 뺄셈식인지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구문식을 만드는데요. 구문식을 만들 때도 굉장히 이제 인덕티브 셋업 데이터를 이용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구문식이 주어지면 그 해석기 인터프리터가 그걸 받아들여서 이게 number면 뭐 그냥 그 number에 해당하는 semantic value를 리턴하면 될 거. 이게 이제 뺄셈이면 두 개의 서브식이 있을 테니까 두 개의 식으로부터 어떤 semantic value를 잘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뺄셈을 하는 식으로 이제 해서 하겠죠. 그러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주어진 구문식이 주어졌으면 이게 뺄셈이야 아니면 넘버 숫자야 그걸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그 구분하는 어넬라이즈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분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태그가 const exp면 넘버에 해당이 될 거. 태그가 if exp면 아 뺄셈이 들어왔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도 어떤 주어진 expression을 분석하고 할 때도 종류가 어떤 것인지 그럴 때도 이제 귀납 집합 데이터가 아주 편리하죠. 만약에 두 가지 종류밖에 없다면 이 외의 expression은 없는 거예요. 오로지 number이거나 뺄셈이거나 두 가지로 한정돼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쓰이고 또 그다음에 이제 뺄셈의 두 개의 피연산자 값이 주어졌다 라고 하면 그 두 개의 피연산자 값이 expressed value로 주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expressed value가 boolean도 아니고 proc도 아니고 reference도 아니고 int여야만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boolean이 와버렸어. 뺄셈을 하는 첫 번째 피연산자. 그러면 이제 runtime error가 되는 거죠. 마치 파이썬에서 뺄셈을 하려고 했는데 boolean 값을 그냥 실수로 줘버린 거예요. 그럼 일단은 실행이 되죠. 실행이 되다가 뺄셈 할 시점에 이게 인트가 아닌 걸 알고 이제 그때 이제 런타임에 이러고 나듯이 expressed value는 네 가지 중에 하나니까 뺄셈을 할 때 두 개의 피연산자가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두 개의 피연산자 모두 인트 나머지 세 가지 종류
골이나 프로그나 레퍼런스 밸류가 아니라 인트 밸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거기서 넘봐야 되겠죠. 거기서 이제 실제 값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뺄셈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넘발인지 아니면 불발, 프록발, 레프발인지를 어떤 어넬라이즈 하는 그럴 때도 아주 유용하더라, 편리하더라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보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뺄셈 결과를 나왔을 때 숫자가 뭐 마이너스 7이었다, 혹은 뭐 423이었다. 그러면은 요 마이너스 7하고 넘발이라고 하는 태그를 딱 붙여주면 그게 이제 인터프리터의 최종 시멘틱스 밸류 값이 되겠죠. 그냥 7, 423그 자체 값은 시멘틱스 밸류가 아니죠. 거기다가 넘발이라고 하는 태그를 붙여줘야지만 비로소 익스프레스드 밸류 또는 시멘틱스 밸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트하고 넘발이라고 하는 태그가 붙은 익스프레스드 밸류하고 그두 개의 차이점, 미묘한 차이점들을 조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semantics value를 construct 할 때도 인젝티브 세트보드에 있다가 아주 편리하게 사용될 수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요 일곱 번째 슬라이드에서 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인터프리터를 만듦으로 해가지고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의 피처들을 이제 살펴본다라고 했는데 인터프리터가 도대체 뭐냐? 뭐 함수인데 인터프리터 함수인데 뭐냐라고 하면 expression이라고 하는 인덕티브 셋 오브 데이터를 expressed value라고 하는 또 다른 인덕티브 셋 오브 데이터로 매핑하는 그런 함수로 여러분들이 해석기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expression이라고 하는 인덕티브 셋은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런 게 들어있는 것이죠. 이런 구문을 표현하는 엘러먼트들이 들어있는 것이잖아요. 뺄셈이거나 어떤 숫자이거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복잡한 뺄셈식, 중첩된 뺄셈식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결과값이 뭡니까? 0이죠, 0. 그러면 요거를 표현하는 인덕티브 셋 오브 데이터에서 0이니까 요 인트에 해당이 되니까 넘발 제로를 매핑시켜주는 그런 함수가 바로 인터프리터 함수가 하는 일이다라는 이야기. expression 이라고 하는 인덕티브 셋 오브 익스프레션에서 그다음에 인덕티브 셋 오브 익스프레스드 밸류 혹은 시멘틱스 밸류로 매핑해주는 그런 함수가 해석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주 심플하게 보면 물론 이제 요게 이제 인덕티브 케이스가 사실은 요 인터프리터를 구현을 할때 어떤 제기 함수 호출하고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갖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또 프로그래밍 언어가 피처가 복잡해지면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내부 서브 펑션으로 뭐 엑스트라 아규먼트도 좀더 줘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리턴 값도 익스프레스드 밸류뿐만 아니라 또더 엑스트라 어떤 정보들도 같이 리턴을 해야지만 전체 인터프리터가 잘 구성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제기 함수를 작성을 할때 어떻게 말을 했죠? 제기 함수 짜는 방법에서 제기 함수를 짜다가 뭔가 정보를 반복하는 과정에 유지해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 어떤 엑스트라 파라미터들을 추가를 하는 그런 부가 제기 함수를 두고 그 다음에 오리지널 함수에서는 그 부가 제기 함수를 불러주는 형태로 해라라고 제기 함수 짜는 요령을 말씀을 드렸듯이 인터프리터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식을 받으면 최종적인 expressed value를 return하는 게 인터프리터 함수이지만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인터프리터는 기본적으로 제기 함수예요. 왜냐하면 요거 자체가 인덕티브 셋업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덕티브 케이스에는 제기 함수 형태로 결국 구현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제기 함수를 될때 뭔가 부가 정보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피처가 복잡해지면 그러면 단순히 expression만 argument를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 뭐든지 간에 더 argument 필요한 만큼 추가를 하셔요. 그리고 또 최종 결과가 expressed value 하나이면 뭔가 그 다음 단계에서의 또 필요한 정보가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expressed value도 return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부가적인 정보도 같이 리턴하는 식으로 그렇게 인터프리터를 확장을 하면 우리가 적어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EOPL에 있는 그런 인터프리터들은 다 커버할 수 있는 함수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혹시 이제 조금 센스 있는 학생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될것 같아요. 이 익스프레션이 어떤 인덕티브 셋, 그러니까 집합이잖아요. 집합이고, 또 익스프레스드 밸류도 어쨌든 집합인데, 혹시 함수라고 하는 거는 1대1, 원투원 매핑인 거잖아요. 요거가 하나, 익스프레션 하나에 대해서 익스프레스드 밸류가 오직 하나, 물론 이제 매핑 안 돼도 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맥시멈 하나까지만 매핑이 돼야지만 함수가 되는 거지. 익스프레션 하나의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두 개의 익스프레스드 밸류로 매핑이 되면 이건 함수가 아니라 뭐라고 부르자면 관계, 릴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게 익스프레션 하나가 두 개의 서로 다른 익스프레스드 밸류랑 매핑이 되는 그런 경우는 없나요? 그렇게 돼버리면 함수가 안 되니까. 그러면 해석기를 함수라고 이야기했는데 함수, 릴레이션이 돼버리니까 혹시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다면 굉장히 그런 아주 센스가 있는 학생들이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릴레이션으로만 표현하는 그런 시멘틱스 피처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컨커런시 같은 거. 컨커런시는 어떻죠? 하나의 프로그램이지만 실행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실행될 수 있죠. 요게 먼저 실행될 수도 있고 저게 먼저 실행될 수도 있고 실행되는 순서가 막 이렇게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컨커런트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뭔가는 잘은 모르겠지만 익스프레스드 밸류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일 수도 있어요. 하나의 똑같은 시작하는 프로그램은 똑같았지만 그럴 때는 어쩌면은 릴레이션으로 표현을 해야지만 더 자연스러운 그런 시멘틱스 밸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몇 가지 테크닉들이 좀 있어요. 그걸 이제 함수로 어찌됐든 꾸겨 넣어가지고 컨커런시를 한번 표현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테크닉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정도로 이제 릴레이션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가 다루는 EOPL에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들 정도는 우리가 함수 레벨에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피처들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EOPL 책의 첫 번째 주제, 귀납 집합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의 인터프리터, 시멘틱스하고 를 정의할 때 사용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